문에 허물도 덮어주고 오직 재주만을 높이사 인재를 등용하라 하지 않으셨는가? 어르신, 내 자네의 사정은 균이 그 아이한테 들어서 알고 있네. 자네가 출사를 하고자 했던 뜻이 그저 공명심에만 있지 않고 이 나라 조선의 앞날을 보다 밝게 하고 나아가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는 데 있다면 그것이 문관이든 무관이든 크게 다를 것이 뭐 있겠는가? 천수야, 마, 누가 볼까? 누가? 그게 무슨 차다 문짝 두들기는 소리여. 과거의 과자도 끊이지 마라. 또 무슨 험한 꼴을 당하려고 야가. 아니야, 이번엔 달라. 이모님께서 직접 교수까지 내려서 아무것도 가리지 말고 인재를 뽑으라 하셨단다. 그래요? 아, 그럼 인자 네가 진짜로 사또가 되는겨? 그건 해봐야 하는 거지. 아니요, 아니요. 막는 놈만 없으면서 네가 뭔들 못하겠냐. 넌 뭘 해도 다 잘할 거요. 그건 내가 잘 알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구먼. 정수야. 잘 됐다. 정말로 잘된 일이야. 인사들 나누구라. 오늘부터 동문수학을 하게 되었느니라. 이순신이라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게 사실이냐? 진정 그분이 아버지 제자가 되셨느냐? 그렇다니까요.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니까요. 정말 잘 되었구나. 잘 된 일이야. 애기씨 참 미상스럽네요. 내가 뭘? 아니, 나리마님 제자가 뭐 어디 한둘인가요? 제자 하나 늘기에 살지 뭐가 그리 잘 되었다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그분은 내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기도 하고 또 그런... 보름아! 여기까지 발걸음을 하시다니 어인일로? 별일 아닙니다. 그저 예.
아이고, 들어, 들어. 아유, 침묵을 하는 건지, 닦는 건지. 이 광 나는 거 안 보이냐? 이렇게 혀야 광이 나는 겨. 됐다, 이제 그만해라. 너도 힘들 텐데. 아이, 냅둬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이걸 들고 시험 보는 거라 그 말이지? 응? 시험 봐서 사도 된다 그 말 아니여. 상단서 돈 벌어서 부자 되고 사또 돼서 이름도 날리고. 아이고, 무식한 소리하고 자빠졌네. 어? 그 무관지 뭔가에 붙는 날엔 그날로 여기를 뜨는 거여. 어? 그렇게 되면 전양반이 도주 어르신보다 더 높아지는 거라 이 말이여. 저 양반이 여기를 뜨고 나면 문제는 네 놈이구먼. 네가 여기를 어쩌고 척하고 들어앉게 됐냐? 아, 전 양반 덕분 아니여. 아, 그런데 어쩐디야? 전 양반이 여길 딱 뜨고 나면은, 아이고, 참말로, 거시기강, 오리알 신세가 따로 없구만. 아이고, 뭐여, 이놈이. 그만두게. 자네 무슨 말을 그리 하는가? 그런 일은 없을 것일세. 두고 봅시다요. 내 말이 맞는지, 그 자그 말이 맞는지. 아이고, 참말로. 니놈은 걱정도 팔자요. 이? 우리 순신이는 과거 봐서 사또 되고 나는 여기 남아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 되고 굶으면 되는 거요. 아이, 그러기를 바려. 에이, 참. 에이그 참. 심을 뚫었느냐? 아마 뚫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급하게 시위를 놓은 듯합니다. 빈활이 아니냐? 헌데 어찌 그리 판단할 수 있었느냐? 바람의 세기가 어떤지, 바람의 방향이 어디에서 오는지 사대에 서보지 않았을 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바람이 뒤로부터 왼편으로 돌아나갔음을 시위를 놓고야 알았습니다. 그렇다. 나도 그리 여겼느니라. 바람의 방향을 가늠하여 시위를 오른편으로 틀었다면 틀림없이 홍심을 뚫었을 것이야. 송구합니다, 스님. 아니다. 지금의 너에겐 관주